우리나라는 범죄인의 생명을 뺏는 사형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1997년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뒤에 지금까지 실제로 사형이 집행된 적이 없어서 미집행 사형수 59명이 아직 복역 중입니다. 이런 이유로 국제적으로는 실질적인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돼 있기도 하죠. 하지만 사형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오늘 12년 만에 다시 사형 제도가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종교단체와 시민단체 관계자가 헌법재판소 앞에 모여 구호를 외칩니다. 사형제도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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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제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개 변론이 열렸습니다. 2010년 사형제 합헌 결정 이후 12년 만입니다. 2018년 부모를 살해하고 기소된 A씨가 법정에서 사형이 구형되자 사형제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고 3년 만에 변론이 열린 겁니다. A씨 측은 헌법 10조에 명시된 인간 존엄성은 절대 가치라며 국가가 개인의 생명권과 인간 존엄성을 침해한다면서 사형제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생명에 관해서는 그는 침해를 안 되는 절대적 권리이고 그것이 이제 헌법 10조와 37조 2항에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면 법무부 측은 범죄 예방 등의 공익 목적이 있고 헌법은 절대적 기본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피해자는 그렇듯은 치고 그 유족들은 정말 살 수가 없습니다. 사형 제도가 위헌 심판대에 오른 건 이번이 세 번째. 앞서 헌재는 1996년에는 재판관 7대 2, 2010년에는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사형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내에서는 1997년 12월 30일 이후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